참 만장한 인생을 사셨네요. 네. 그렇죠. 네. 결혼을 빨리 하셨어요. 네, 빨리 했어요. 왜 빨리 했어요? 네, 엄마 아버지가 싫어서 빨리 결혼을 한 거예요. 내 집 피하려다가. 예,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내가 좀 어렸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신랑 만나면. 네. 신랑이 좀 일 좀 하고. 네. 나 좀 내게 살릴 줄 알고 빨리 결혼했는데. 맞아요. 그게 착각인 거야. 엄마 사주에. 예. 남자한테 돈 받아 먹을 운이 없어. 네. 엄마가. 네. 그리고 남자들이 엄마를 여자로 보면서 이렇게 다독다독 거려주는 사주가 못돼. 아. 엄마 수전이 그렇단 말하는 거야. 네네네. 그래서 엄마는 임신을 해서도. 네. 일을 해야 돼. 맞아요. 했어요. 응? 네. 임신을 했어도 내 신랑 기다려야 돼. 이 막 신경 쓰면서. 아. 저희 엄마 성격 그대로 말할게. 네. 저 인간은 언제 기어 들어오나. 아니면 또 저 인간은 언제 일 나가나. 아.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가정을 많이 엄마가 꾸려 나갔을 거야. 아, 그래서 엄마는 아기를 낳자마자 산후조리를 별로 못하고. 네, 전선으로. 아예 전선으로. 네. 진짜 물밑으로. 맞아요. 전선으로 들어갔을 거야.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 젖이 탱탱 불어도. 네. 그 진짜 젖 짜내가면서. 네. 정말 그런 생활을 엄마가 많이 했을까 말을 하는 거야. 네, 네. 근데 한번 물어봐봐. 하나는 조금 애기기. 네. 둘이에요. 네. 하나 어디 갔어요? 원래 셋이야 되는데. 지웠어요. 지웠어요? 루프가 있어가지고.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삶이, 내가 너무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엄마 인생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렇지만 엄마 그대로 그 아이 그대로 엄마한테 있습니다. 아. 그 지운 아이가. 네. 그렇죠? 네. 아저씨는 나라고도 엄마가 지겨워서 지웠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생활 능력도 없는 것이. 네. 그런 마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생활 능력도 없는 것이 무슨 얘기만 자꾸 나. 네. 엄마 성격 보통 아니에요. 아. 엄마 성격? 네. 누가 엄마 성격 쌈딱이에요. 어? 왜요? 누가 말하면 엄마한테 이상한 소리만 하면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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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건드렸을 때는 자식이고 신랑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엄마는 또 엄마 사주에 내 본 신랑과도 빨리 저기 이혼이라 그래야 되죠. 이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물어볼게요. 사면이든 이혼이다 빨리빨리.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물어볼게요. 엄마 그 우리 큰아들 큰아들한테 방 이렇게 열쇠 채운다 그래야 되지. 열쇠 채우고 일할 다녔어? 말하자면 아니요. 애들 무서워서 불안해서 그렇게 둘이 냅두고 그렇게 일을 다니냐고 물어보는 거야. 불안한 마음에. 왜 이 말을 하냐면 아닌 게 아니라 똑바로 듣고 이야기를 해. 아닌지 긴지. 엄마 일 다니느라고 애들 지들끼리 키웠냐 말을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컸냐 말을 하는 거야. 큰아이가 엄마자 형이자 누나자 동생이다 큰아이가 했냐 이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엄마가 한 그 서른다섯 뭐 머리 미쳐가지고 산말하고 돌아다니는 사주거든. 수에 기계만 대답해요. 맞았을 거 맞을걸요. 그쵸? 그래서 내 정신은 살지를 못하고 맞아. 내가 밤 이슬을 맞으면서 내 마음을 달려가고 달려간다 그래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란 애들이 보였지만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자식보다는 엄마 네가 우선이었을 거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약간 우리 같은 기운이 좀 세요. 그래서 또라이예요. 또라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나밖에 좀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애들한테 돈 벌어주면 엄마 뭐 다 한 줄 알아요. 그쵸? 돈 벌어주면 내가 너는 먹여 살렸다. 엄마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사랑으로 뚝뚝뚝뚝 안아주지는 못했어요. 왜? 엄마도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엄마도 줄 몰라. 잘한다. 줄 줄 몰라서. 그러게요. 왜 이 말을 하냐? 깔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큰아이가 저한테 말을 합니다. 한 번이라도 엄마가 나한테 품어준 게 없었잖아. 한 번도 엄마랑 고생한 건 알지만 엄마는 명령적인 엄마였지 따뜻한 엄마는 아니었잖아. 큰아이 마음이고 내 아버지에서 끝났으면 되는데 엄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 다른 남자 사겠어. 또 다른 남자 1년 가라. 또 1년 사겠어. 6개월 있다 가라. 또 사겠어. 또 가라. 그런 세월에 엄마가 여자로서 이게 박복한 사주야.
박복한 사주를 너무 많이 살았어. 네. 아닌가? 네, 맞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큰아이가 엄마한테 기댈 네. 마음이 없었단 말을 하는 거고, 네. 둘째가 입을 닫아버린 거야. 아. 알아들어? 네. 둘째하고 말하기가 참 힘들 거예요. 네. 입을 닫아버려서 에이. 얘가 참 우울하게 많이 들어와요. 에이. 그러면 우울증이란 소리거든요. 에이. 어? 집에 저기 둘째가 누구예요? 딸이에요. 딸이든 어쨌든 우울증이 심할걸요? 어쨌든 어? 아니요, 엄마하고 안 통해요. 성향이 틀린데 어떻게 통해요? 에이. 통해요. 에이. 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에이. 그렇기 때문에 큰아이가 엄마라면 솔직히 내 엄마 불쌍한 건 알지만 지긋지긋하대요. 엄마의 하고 다니신 행동이 엄마로서 좀 쪽팔리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 자중자제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큰아이 야무진 아이예요. 맞아요. 야무진 아이가 딱딱딱 따져요. 맞아요. 한침 맞아요. 틀림없이 맞아요. 엄마 어렸을 때, 나 어렸을 때 엄마 이렇게 했잖아. 아니, 엄마 나 이렇게 했어, 엄마 이렇게 했잖아. 네, 엄마 나 이렇게 했어, 했잖아. 네. 그럼 엄마는 거기서 지기 싫어서 내가 너한테 밥을 굶겼어. 뭐 학비를 안 주셨어. 나도 고생해서 너 다 깨웠어. 한침 지는 게 없어. 그 머리가 지금까지 큰아이가 빙빙 돌아요. 에이. 사랑을 받고 싶어서 에이. 사랑을 안 취하고 싶었어. 근데 엄마는 알면서 엄마 자존심이 나를 깜볼까봐 아직 나 살아있다. 자식하고 뭐 기싸움 하십니까? 아니요. 저 주세요. 큰아이한테. 네. 무조건 전하는 뜻은 아니지만 네. 엄마로서 보이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렇죠? 근데 큰아이가 네. 한번 물어봐요. 네. 결혼 아직 안 했죠? 네. 그러나 그 아이 상처 크게 한번 받은 적 있을 거예요, 여자한테. 아, 예, 맞아요. 그쵸? 있어요. 그러고 나서 네. 여자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아. 마음의 문을. 네. 지가 결혼까지 하기로 약속해놓고 네. 여자가 바람 펴서 도망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니나이나 네. 큰아이 마음입니다. 네. 우리 엄마나 바람 피우는 똑같다. 그래서 나는 여자라면 지겹다. 나 일만 하고 살란다. 딱 그 마음입니다. 응? 여기다 큰아이 잠깐만 나이만 말하지 말고 나이만 적으세요. 말하지 말고 다 들린다고. 뭔지 나이만 적으라고. 일곱. 이 아이 마흔 넘어야 됩니다. 아, 네, 마음 넘 이게 마흔 넘어야지. 마흔 한두 살이나 돼야지만은 지 마음 풀려요. 그때까지는 엄마가 아무 말씀 하지 마시고. 네. 큰아이 뒤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앞에서 걱정하세요. 큰아이가 그래요. 엄마가 나 언제부터 걱정했다고. 딱 그래요. 그럴 때 그래도 엄마다. 엄마가 왜 걱정 안 했겠니. 옛날에 엄마가 너무 소름을 많이 줬어요. 네. 어? 네. 자식같이 안 키웠어요. 자식은 내 자식이지만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네. 릴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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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
그렇죠? 네. 그거 후회하고 샀어요. 알겠습니다. 됐죠? 네. 끝냅니다. 그러면 큰아들이 41살부터 지 마음 돌아와요. 지금 지 마음 아닙니다.